Today's enlightening entertainment will be presented in Korean with subtitles in Arabic, Oraxis or Vietnamese, Chinese, English, French, German, Indonesian, Japanese, Korean, Malay, Persian, Portuguese, Russian, Thai, and Spanish.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깨달음이 있는 문화예술에서는 대한민국의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청리초등학교의 환경운동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린이들의 환경운동회, 도대체 어떤 운동회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환경운동회의 주제가 담긴 오프닝 연극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이 점점 올라가요. 이러다 저 폭발하겠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픈가 지구 양반. 온산이 좀 심하시구만. 아이고 의사선생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 나이 45살, 살만큼 살았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저는 죽어서 다음 생에 다시 멋진 별로 태어나면 되지만 이 지구에 사는 65억 명의 사랑스런 인간들과 동물들, 바닷속의 친구들과 식물들이 너무 불쌍해요. 특히나 이 아름다운 별의 수호천사들인 수억 명의 어린이들이 멋진 이성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요. 어디 한번 순찰을 해봅시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구만. 자네의 병명은? 아, 썸, 지, 구, 온, 난, 화. 아네, 이대로 집요하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네.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3명의 어린이 영웅을 찾아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어린이 영웅이야? 지구를 살려줄 3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말해주겠소. 첫째, 분리수거를 잘해서 지구의 자원을 절약하는 어린이. 둘째, 나무를 심고 갖고 와 지구를 푸르게 하는 어린이. 셋째,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해치지 않으며 채식을 하는 어린이. 이런 세 명의 어린이가 지구의 희망이라네. 이들을 찾는다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아볼게요. 지구를 살려줄 세 명의 어린이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우리가 첫 번째, 분리수거와 자원 절약을 잘하는 어린이. 두 번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어린이. 세 번째,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채식을 하는 어린이. 지구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 어린이들을 꼭 만나야 한다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이 어린이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환경운동회에서 만날 수가 있답니다. 이 행사에서 청리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지구를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우고 체험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어린이 리포터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어린이 리포터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재활용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꼭 분리수거를 해서 놔두면은 다 쓸 수 있는 건데 한 곳에 마구 집어넣어버리면 분리수거한테 쓰지를 못합니다. 오늘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 분리수거를 잘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린이들은 많은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이 재활용되는지 배우고 직접 재활용품을 분류해보고 있습니다. 캔캔캔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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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나? 양은 냄비요. 분유통이 어딨는지 찾고 있는데 권이! 권이! 영어, 아싸! 잔다! 열다! 양, 기타? 양. 아 열다! 고철류! 고철류! 오일! 이
3학년 분리수거 잘함. 아, 더워. 오늘 제가 너무 더워서 생수를 하나 사 마셨는데요.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버려야 될까요? 쓰레기 분리수거.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죠. 어디 있는 거지? 아, 페트병 여기 있군요. 이게 페이스 페인팅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오늘 그린 것은 얼굴에 그린 귀여운 토끼예요. 그리고 초록색 풀밭에 서 있는 젖소와 귀여운 주황색 고양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린 하트예요. 직접 그려보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오늘 친구들도 많이 그린다는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곰돌이요. 바나나. 소. 곰돌이. 고양이요. 파래요. 얼굴에. 소는요. 저희 집에 소 키우고요. 닭은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을 모두 다 실천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대요. 오늘 친구들이 환경 노래를 배웠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환경 노래를 들으러 함께 가볼까요? 예예예예. 겨울난 밤은 내리고 여름 온도는 떨리고 자전거로 달리고 엄마 새해는 조금만 환경에 좀 맞아요. 수도꼭지는 잠그고 민망 경기 SOS 지구를 살려주세요. 자, 잠시 뒤 돌아와 청리초등학교의 환경운동회 탐방을 계속하겠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깨달음이 있는 문화예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상주의 청리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어린이 환경운동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운동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작물을 심는 텃밭 가꾸기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파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심으면 돼. 이렇게 심은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아니? 이렇게 물을 주는 거야, 물. 물을 흠뻑 줘요. 그래, 애들 잘 자라. 와, 오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네요. 오, 그런데 이건 강낭콩이네요. 푸릇푸릇하고 정말 예뻐요. 와, 밭에다가 심으면 금방 강낭콩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강낙콩은 밭에다가 심을 때 나중에 이런 나무를 대줘야 돼요. 왜 대줄까? 올라가. 이렇게 이거 타고. 그렇지. 예전에도 텀텀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하니까 재미있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텀텀카 끼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양배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 정말 크지요? 옛날엔 누가 이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우리도 나중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게 어떨까요? 내가 심은 나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하시고 나가자. 우리 친구들이 나무를 심었네요. 나무 이름은 지구래요. 지구도 빨리 무럭무럭 자라서 저 나무처럼 아주 큰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채식 체험하는 데 한번 가볼까요? 맛이 어떤가요? 아, 정말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었어요.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맛있어요. 맛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날 아주 중요한 생명 존중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닭이 조금 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닭도 막 달리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좁은 데다 가둬놓으면 닭이 어떨까요? 불편. 우리가 앞으로 주변의 동물들을 봤을 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개가 정말 귀엽군요.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을 모두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환경 운동회 너무 재밌어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물을 죽이지 말고 채식하고. 환경을 사랑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거 같습니다. 동물들도 그 자유를 찾아야 되니까 잡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물도 사람 같은 존재니까 잘해줘야겠다는 그 마음에 있어요. 동물이 사람처럼 아픔도 느끼고 그리고 맑기도 알아들으니까 채식해야 된다고 하고 또 채식하면 좋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동물을 앞으로 죽이지도 않고 채식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식하자는 거, 나무 가꾸고 그런 거. 나무 심기! 동물 사랑하기! 그리고 채식하기! 오늘 지구 역할을 정말 잘하셨네요. 지구 역할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정말 느낀 점이 많은데요. 느낀 점은 지구가 제가 연기한 지구처럼 많이 아플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자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니까 자원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환경운동회를 하신 후 소감은 어떠신가요? 우선 학생들이 대단히 즐거워했고 또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배우게 된 것을 아마 마음속 깊이 잘 간직했다고 하는 아마 그런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잘했다.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훌륭한 어린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주목할 뉴스 뒤에 지혜의 말씀이 이어지니 계속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시청해 주세요.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Thank you, precious viewers, for watching today's edition of Enlightening Entertainment. It was a fun time with wonderful kids who protect the earth and the environment. Up next is Words of Wisdom after Noteworthy News. Please stay tuned to Spring Master Television. We wish you a future full of dreams coming true.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suprememastertv.com/EE.